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 우리나라 경제가,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졌죠? 거짓말들 하고 있어. 이미 작년 12월 달에, 작년도 경제 성적 10대, 50대 그룹들 내놓은 거 보면, 영업순이익 50% 이상 감소됐어. 이미 꺾어졌던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들이 잘안 되는 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더 꺾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가다가 툭 이렇게 꺾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것은 어디서부터 올라왔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달러가 막 올라가고 막 이랬네? 웃기고 있네.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이번 달부터 이제 무너지는 걸 보세요. 왜? 자, 대한항공부터 항공사부터 이제 정리하고 들어갔어. 그죠? IMF 때막그 공장 입구에서 짐 싸가지고 집에 가면서 울면서 집에 가는 그런 모습 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불 받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자영업자 죽은 것들은 나는 그때도 IMF 때부터 자영업을 했었으니까. 그때 죽은 친구들 다 죽었어. 영원히. 자영업자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IMF 경제 국가부도 위기였었잖아, 위기. 그죠? 위기였다가 위기 요인이 해소가 되니까 곧바로 다 반등. 차관이 들어왔잖아, IMF 차관. IMF 차관을 주면서 이거 정리해고 해라, 뭐 이거 해라.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정리해고 한 다음에 그돈 받아서 살아난 거 아니야, 다시. 근데 이번에는 쭉, 이제 아직 안 왔어. 그, 한 번에 그냥 국가 부도로 들어간다고. 한 번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제 봐봐요. 지금 여기서 뭐 달러가 뭐 1300원대 됐다고, 1300원 밑에까지 갔다고 말이야. 아, 뭐 달러 많이 올라. 장난해, 지금? 하루에 몇천 원씩, 하루에 천 원씩 올라가. 달러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은 뭐든지 흐름을 봐야 되거든. 큰 대세적 흐름.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지금 와서는 굉장히 어렵게 끝나지 않겠다. 쉽게 끝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다시금 이제 이런 경기는 없어져. 절대 옛날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온라인은 300%, 400% 떴는데, 매출이. 오프라인 싹 전멸한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더 가지, 더. 온라인 매장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는 어마무시한 거야. 지금도 자기들도 전부 온라인 매장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야. 살을 내면. 자, 이렇게 꺾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 24년간, 24년. 이렇게. 이게 L자형, 경제 폭망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지금 상황에 자꾸들 질문해. 달러를 지금 많이 올랐는데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아, 미국도 지금 뭐,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저 찍어낸다는데, 어? 이제 미국이 폴망한가?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니 간단한 부분이야. 미국도 망해. 그왜 망해? 저는 2014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 시발점이 되고 곧바로 일본 망하고 그 다음에 미국 망한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미국이 왜 망해요? 미쳤어요?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중국은 망해도 군에 어려워도 안 망한다. 나는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니까 거와 이제 미국 이제 중국 죽었다 저거는 이제 막 그랬단 말이야. 5000년간 중국이 3대 하천이 동서수야. 미국은 3대 하천, 허드슨, 미시시피, 어? 뭐 이런 포토맥강이 전부 다 남북수고. 군에 남북수 치는데 반대되는 미국이 어떻게 무너지나 보라고요. 이른되면 중국이 다전 세계 패권을 줘. 근데 우리가 자미연국으로만 들어가면, 신동안으로만 들어가면, 지 그런 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도 정말 하나님이 보고가 사야. 우리가 전 세계 패권을 친다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거고, 수도 이전을 위해서.
나 같은 미친놈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떠드는 거 아니야. 신도안이라고 한다. 자, 군인이 중국은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하지만 미국은 죽어요. 없어. 진짜. 그럼 미국의 경제가 무너진다 이 말은 전 세계 자본주의가 다시 새판짜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 와중에 내가 2014년도에 강의할 때 쌀 여러분 농사 져야 돼요. 농사 져야 돼요. 그때 나한테 문자 보냈어. 어떤 사람이. 야, 이 미친놈아. 나보고 지금 우리 보고 농사 지라는 거냐? 이렇게. 근데 우리 집에 쌀이 몇 가마씩 와서 싸요. 추수철이 되면. 왜 그럴까? 문자가 와. 교수님. 교수님이 예? 땅 사라고 한 그 10억 만들기 강의 보고 저는 그냥 땅을 샀거든요. 계속. 근데 이장이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땅 부자래요. 어?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경주 같은 데는 출장도 나가서 그 땅 많이 산 사람. 내 말 듣고 산, 지역에 산 사람들은 벌써 그게 몇 배 올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추수해가지고 교수님 감사해요. 그러고 한 자루씩 보내는 거 쌀을 우리 집으로. 근데 지금에 와서. 자. 이제 쌀값이 폭등을 할 거야, 이제. 상상도 초월하게. 내가 2014년도 강의에 뭐라 그랬냐면, 쌀값 20만원이 20배 올라가 400만원 됩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야. 이런 넉나간 놈이 있나? 그런단 말이야. 이 수급이 안 돼. 수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 쌀 못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급률은 13%요.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축산 다 합쳐야 45%고. 자. 국가가 부도가 나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 베네수엘라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지, 우리나라는. 왜냐?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네수엘라는 기름이라도 나. 그 여자들이 이뻐, 거기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미인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 나. 여자도 못생겼어. 웃을 일이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그죠? 자, 지금 마트에 가면, 식료품이 잔뜩 쌓여 있잖아? 그건 우리나라 달러 결제를 잘했으니까 식료품들이 줄 서서 들어왔잖아? 국가 부도 딱 나는 순간, 식료품이 한번 쫙 빠지면 다시는 안 들어오죠. 자, 그러면 원화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막 잘 만드는 거, 7, 8천만 원짜리 차가 원화가 폭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몇백만 원이 돼버리는데, 그 금액에 갖다 팔을 수는 없잖아, 또. 그러면 반도체든 뭐든 일시 스톱이죠. 수출이. 그럼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스톱되면 어떻게 돼? 물론 쌀을 수입할 수 있지. 근데 원화가 이렇게 폭락해버렸으니까 몇 배를 더 주고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쌀값을.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끼리 그냥 우리나라에서 치고받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 동안? 24년 동안. 이거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위기 의식을 많이 갖고들 이렇게 불안한 그런데요. 경제는 폭망해요. 지금 달러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거 자꾸 물어보네, 사람들이. 그럼 가져야 돼. 아니,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망한다잖아. 미국이 먼저 망할 것 같아. 당장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것 같아. 이게 망한다라고 하면. 예? 물어볼 가치도 없는 얘기잖아요. 예?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왜? 그걸로 돈을 번다기보다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갖고 있다가 이쪽으로 떨어져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버는 효과가 되지만, 버는 건 둘째 치고 달러를, 자기 자산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죠? 근데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 아직도 뭐 서울의 땅값은 올라간다는 거야. 참 넉나간 낭만들. 죽어야 끝나. 저승맛을 봐야 끝난다고.